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분위기 있는 그런 바 느낌을 내보고 싶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뭔가 뷰가 되게 좋지 않아요? 밖에서 먹으면 진짜 뭔들 다 맛있잖아요. 캠핑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인생 피자를 안주로 선택해봤어요. 이제 집어먹기 되게 편한 인생 피자랑 함께 모이드로 마셨는데요. 그 치즈의 풍만한 풍미와 함께 또 그 풍미를 또 싹 가시게 해주는 상큼한 모히또를 같이 마시니까 이게 진짜 일석이조? 정말 둘이 잘 어울리는 안주와 칵테일이었습니다.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아무튼 해외는 못 나가니까 저만의 몰디브에서 모히또를 한 잔 홀짝에 봤습니다. 벌써 2021년에 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상반기, 하반기로 나뉜다면 상반기가 이미 지난 거죠.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진짜 빨리 가는데 공감 주희의 상반기는 어땠는가 살짝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일단 회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뭔가 좀 커리어적인 성장을 해야겠다 싶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살짝 그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월급이 조금이지만 올랐어요. 와. 그래서 정말 노력한 만큼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상이.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상반기라기보다는 이제 2021년 목표로 유튜브 꾸준히 업로드하기가 목표였거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올릴 수 있어서 좀 목표 달성을 반절은 성공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남은 하반기 때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매번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술이 어울릴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겠죠? 근데 제가 2021년에 세웠던 목표 중에 지키지 못했던 거는 아무래도 조주기능사 자격증 따는 거. 작년에 제가 실패를 했죠. 실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1회랑 2회 때 제가 시험을 못 봤어요.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느라고 좀 자기 핑계긴 하지만 좀 바빠서 시험을 못 봤는데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두 번의 시험이 남아있는데 그때 동안 꼭 합격을 해서 올해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한 해는 한 해 중에 절반은 어땠는지 한번 저처럼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살짝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뿌듯하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1년 중간 결산 꼭 체크하셔서 해야 할 일 놓치지 마시고 좀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다음 화에 또 더더욱 공감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